자,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마인볼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파라곤으로 해서 공략을 찍었다. 만약 예를 들어서 테카님, 저는 파라곤이 없습니다. 이온으로 하려고 하니까 빌드가 안 맞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, 마치 부서기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온 기본 파츠를 타겠습니다. 이온 올 레어짜리. 일단은 구밀 같은 경우에는 1분 8초 99 안에 골인해야 돼요. 일단 이온 기본 파츠를 타고 처음에 커팅을 한번 해야 돼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. 그리고 풀 커팅을 하고 한 번 더 풀 커팅을 하고 구글을 쓰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이제 구글을 해야 돼요. 일단 여기서 커팅입니다. 한번 그냥 널널하게 턱이 아닌데 커팅 첫 풀. 자, 그리고 여기서 풀드립니다. 라인은 널널하게 그러면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? 빌드를 어떻게 짜야 되지 이거? 형들 맞춤형 빌드. 상자 지름길에서부터 올인하기 직전에 그 지름길 그까지만 잘하면 돼요. 그게만 잘하면 돼요. 일단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. 여기 뭐 최적 뭐 나름 더 쉽게는 안 돼. 여기가 중요해요. 뭐 여기부터 여기서 하고. 쳐다고 붓을 꺼, 안전하게. 그리고 연타, 치고, 붓어, 안전하게. 연타만 날려도 돼. 안전하게. 착지하고 붓어. 그러고 이렇게 딱 붓는. 이게 최적의 형들한테는 라인일 것 같아. 진짜 아슬아슬하게 깰 수 있는. 왜냐면 이게 부밀도 일단 톡톡이 안 되면 깨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어차피 마인볼까지 왔다는 거는 톡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밀은 요 정도 빌드로.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광산 아니겠습니까? 직직도 솔직히 직직은 몇 초지? 9초 9분가? 아, 11초 나오고 웃겨네. 조금 더 어렵게 할게요. 네. 아, 이 빌드가
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 정도면 되겠다. 5.88이 나왔는데 일단 이게 기본 파츠 기준이고 제가 라인도 안 탔어요. 예, 라인도 안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깨실 겁니다.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막 톡톡이랑 승부랑 막 다 놓고 하면은 오히려 기록 더 나와요. 같은 페이지랑 근데 큰 라인으로 하면 일단 한 4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방금 좀 전은 김택한 라인으로 이제 1렙트 달렸는데 2렙트에 좀 실수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 광산을 가기 전에 미션 좀 하고 이거 같은데? 나 이러면 못 깨는데? 야 이거 10.99 빡세네 광산. 아우 야 광산 빡세다 10.99. 하셔야 돼요. 광산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. 10.44 이렇게 하시면은 깰 수 있네요. 충분히 광산은 쉰 빌드가 힘들 것 같아요. 광산 워낙 빡센 맵이라서 그래도 최대한 덩굴 부스트랑 이런 거 뺐거든요. 요 정도 빌드면 충분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인볼은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. 본인의 노력을 하셔야지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아무튼 마인볼 공략이었습니다. 유바